시작으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강원 도민체전이 오늘 폐막했습니다. 1부에선 춘천시가, 2부에선 도성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올해 냉해와 가뭄 등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장마철 열매 터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강릉 남대천 하구에 산란기를 맞은 황어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강릉시가 수거에 나섭니다.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